20%를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. 서울시청 앞입니다. 좀 복잡한 도로입니다. 의뢰인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무언가 부딪힌 듯한 소리가 들리네요. 오른쪽에 버스 한 대가 살짝 보이네요. 예. 아, 뒤에서 오던 버스가 차로 변경하면서 부딪힌 거군요. 아, 마침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는데요. 자, 내려서 어떻게 잘 처리됐나요? 의뢰인이 청각 장애인이었군요. 버스의 보험사 측은 경적을 빵빵 울렸는데도 의뢰인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는데요. 아,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. 그러게요. 억울할 수 있죠.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. 현장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랑 얘기할 때도 말이 잘 안 통해서 답답했었는데 근데 나한테도 10% 과실이 있다니까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앞에 가고 있었고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버스는 내 다음에 와야죠. 저게 빵 소리가 듣고 못 듣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그러게요.